앞에 지금 네 종류의 콜라가 나와 있는데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펩시콜라, 펩시콜라 제로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콜라를 나라가 모르는 상태로 먹어보고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짜잔! 네,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였고요. 오늘 도우미를 한번 모셨습니다. 와! 나와주세요! 네, 바로 우리 공개님입니다. 와! 공개님이 나라에게 이제 하나씩 먹여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펩시콜라! 그냥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펩시콜라로 하겠습니다. 1번은 네, 부디 맞기를. 네. 그리고 2번 가도록 할게요. 일단 2번은 제로일 것 같은데요. 뭔가 제로인데 코카콜라 제로로 가겠습니다. 아까 거랑 완전 뭔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으니까 아 이거는 그쵸 코카콜라 제로. 네, 2번은 코카콜라 제로로 갈게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펩시콜라 같은데 뭐지? 3번 3번 코카콜라 그냥 오리지널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코카콜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4번 마지막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되게 뭔가 상큼한 향 같은 게 나는데 사실 아까 나라가 펩시콜라 그 제로 펩시에 뭔가 그 라임 색깔의 어떤 그 패키지에 라임 색깔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번은 펩시콜라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 4개를 따라가 일단은 모두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럼 공개님은 여기서 일단 보내드리고 결과를 확인할게요. 공개님 안녕! 네! 안녕! 나라가 지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아직 답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답은 지금 펩시 제로, 코카콜라, 펩시, 코카콜라 제로. 일단 나라 기억에도 4번은 딱 틀린 것 같고요. 나라가 아까 첫 번째를 펩시라고 했군요. 아! 근데 그냥 펩시라고 했군요. 네, 땡 틀렸고요. 두 번째는 코카콜라 제로라고 했는데 코카콜라였군요. 네, 그리고 3번은 나라가 코카콜라라고 했는데 펩시였고요. 그리고 4번은 나라가 펩시 제로라고 했는데 아, 코카콜라 제로였군요.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다 틀리게 아, 이렇군요. 아니 되게 뭔가 네 맞추지 못했네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하나도 안 맞네요. 네, 이렇게 나라가 사이다 콜라 아니 음료수 나라 그래도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콜라 미각 테스트는 이렇게 굴욕적으로 끝이 났지만 또 다른 미각 테스트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떡해. 안녕.